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앞에 그들은 다 생략을 하고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의 형님들은 다 징집이 되어서 군대에 싸움을 하러 갔는데 이 싸움은 끝나지 않고 서로 대치하면서 이렇게 장기전으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서 야 형님들이 어떻게 지내느냐 가봐라 하면서 떡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에 갔던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믿었던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신중의 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라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던 다윗인데 전쟁터에 가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배워왔던 다윗의 신앙과 이론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골리앗이고 무엇이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고 바로의 애굽 나라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 이겨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것은 전혀 맞지 않는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그 사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는 것 모습을 보면서 야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하고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약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지만은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면은 보잘것없고 질질 짜고 쩔쩔매고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야 하나님을 믿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나와서 나를 이겨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의 이런 치욕을 제거하겠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내가 이 골리앗을 때려 죽여서 하나님을 욕하는 이놈의 치욕을 제거하면은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이렇게 외쳤더니 옆에 있던 다윗의 형님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형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어있는 양들은 어떻게 됐느냐?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이 뭐 장난인 줄 아느냐?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형님들이 다윗의 그 말을 입을 닫고 낮추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29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외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이유가 없겠느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있어야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막 짐 밖에서 내가 저놈을 때려 죽이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 말하니까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데려왔더니 적게만한 소년이 하나 와가지고 막 얼굴이 막 벌겋게 붕괴해가지고 말이야 저런 골리앗 저런 놈이 하나님을 욕하도록 막 남겨두다니 막 붕괴를 하고 이러는 걸 보고 사울이 불렀더니 사울 왕 앞에 섰던 다윗이
여러분 사울왕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울왕은 첫째로 그렇죠. 키가 컸죠. 키가 크고 굉장히 잘생긴 미남이었습니다. 키가 보통 사람보다도 30에서 50cm 이상은 다 큰 왕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왕 앞에 서면은 보통 이런 청소년들은 그 앞에 서면은 벌벌 떨겠죠. 내보다 훨씬 잘생긴 키가 큰 사람이 서면은 주눅이 들 수도 있는데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한테 가서 왕이여 저 골리앗 때문에 뭐하지 말지어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당당했습니다. 왕 앞에도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야 주의 종이 가서 조능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왕은 야 안 된다 나가면 너 죽는다 바로 가는 수가 있다 이래 말했지만은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가 막 간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곰도 죽이고 사자도 죽였는데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한 번 두 번 안 된다 그러면은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사님들이 목사님 이런 거 안건이 있는데 우리 선교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할 때 이번 여름에는 세월호 사건도 계기 때문에 배 타고 가는 건 위험하니까 안 돼요 이랬는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아 그런데 목사님 가야 되겠는데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아 그렇지만 목사님 우리 저 이렇게 두 번 세 번 안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와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는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은 무슨 일을 해도 돼 해주실 겁니다. 심지어 목사님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세상을 모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세계 일주를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안 돼. 그 다음날 또 와서 목사님 어허이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여러분 인간인데 10번 와서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들어줘요. 그런데 사람은 왕이 한마디 해버리면 다 기가 죽어가지고 끝나는데 다윗은 당당하게 아닙니다 왕이여 내가 가도 저놈을 쳐서 죽이겠나이다 이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대학을 나왔을까요? 어떤 가외 선생님을 모셨길래 이런 당당함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시시하고 초라하게 보이는 삶에서 이런 당당함을 배우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평소에 자기 삶에서 이런 당당함을 배웠기 때문에 왕 앞에 가서도 이게 드러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비록 초라한 양치기의 때를 보내고 있는 다윗이었지만은 그는 그 시기를 야 뭐 양치는 이때는 대충대충 넘겨버려야지 다음에 베들레헴 도시에 가가지고 큰일을 할 때에 그때는 몰라도 지금 양치는 거 대충하고 말아야지 그렇게 인생을 보낸 것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보니까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난 날을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양을 치는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이렇게 시시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런 때였지만은 그는 곰이 와가지고 사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치는 양떼를 물고 가면은 와 달려가서 입을 찢어가지고 양떼를 구해냈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었던 모든 그 곰의 입이 다 찢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또 사자가 와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사자가 양떼를 물고 가면은
가서 사자의 수염을 다 뽑아가지고 그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그 사자들은 수염이 다 뽑혀가지고 쪽팔려서 못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있죠. 당연하지. 여러분, 양 한 마리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양 채는 것 정말 시시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 시시하게 보입니다. 이루대학에 나와가지고 남 밑에 일하는 것 시시하게 보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 오늘 하루, 내 인생, 그든 가장 존귀하고 귀한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내 삶이고 그 삶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초라한 시기지만 그 시기도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소중한 때다. 버릴 것은 하나도 없다. 최선을 다해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은 앞에 골리앗 앞에 서서도 사울 왕 앞에 서서도 양을 치기 위해서 공과 사자를 대면했던 그 담대함으로 왕 앞에도 서고 골리앗 앞에도 서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이 경쟁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류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은 내가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쟁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도 시작은 다 소기업에서 간의 수공업에서 시작해서 대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정주영이도 이병철이도 잡스도 다 자기가 천문이라는 시시하게 보이는 조그마한 일이지만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불태우니까 대기업도 되고 세계의 경제를 흔들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어떤 시시하게 보이는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어디에 가든지 지지 않는 경쟁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저 교회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저 뒤로 더 밖으로 정리를 다 했어요. 그 나무를 옮기는 작업 하나도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교회가 뭐 전문적인 조경회사도 아니지만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지를 하고 나무를 옮기고 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어디 가든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래 교회에 왔더니 우리 일청년의 어떤 분이 막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막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이 얼음을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이랬더니 아 목사님 일청년의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 아 오늘 낮에 막 우리가 밥 먹을 동안에 이 단기 선교한테 틀림없이 찬양 부르면서 커피 한 잔 팔고 이래 하지 않을까 내 지금 내가 예상을 해요.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교회 파지 말고 교인들 내가지고 돈 뭐 한 잔 주고 5천 원 만 원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해운대 해수욕장에 가서 팔아라 이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뭘 하려고 하면 쉽게 하잖아요. 아 교인들이니까 우리 단기 선교회 간다 그러면 말이야 짱짱짱짱짱짱짱짱 5천 원입니다 만 원입니다 하면은 아 장론대 내가 만 원 안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 이 말이야. 대충 말이야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정말로 이 커피의 경쟁력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도 팔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대충대충 해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팔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만 팔고 다음부터는 그런 짓 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교회에서 다 100% 지원하잖아. 의례적으로 그런 관념에 빠져있는 그런 생각은 버리고 내가 해운대 해주기에 가가지고 누군가 장장장장장장 하면서 종이컵에 커피 한 잔 타가지고 5천 원 하면은 사겠습니까? 사 먹겠습니까? 안 사 먹지. 안 사 먹는 짓은 하지 말아요. 왜 그게 안 먹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그래? 내가 하는 일들은 어디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야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고등학교 때 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주일학교를 어떻게 부흥시킬까? 그때는 전우사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를 내가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명밖에 안 되는 애들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식하고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무집에 경기를 빌려서
아침에 7시부터 동네 동네마다 다니면서 애들을 태워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어쩔 때는 경기가 내리막길을 오다가 대가리가 막 뒤비지가지고 그런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러면서도 온 동네 다니면서 애를 데려오니까 애들이 30명, 40명, 50명, 60명, 70명 막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가을에 심상래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나를 자기 지교회, 자기가 당회에 있는 담임 교회를 내보고 와서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신학교 1학년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해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그날이 토요일인데 가자마자 딱 가방을 딱 두고 양복을 벗어놓고 체육복을 딱 갈아입고 동네 갔더니 그 동네에 그때 통일벼 배를 베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배를 비워주세요. 그건 누구냐? 아,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배를 다 정성껏 그래 그 사람이 아니 어디서 왔냐고 왜 이렇게 말이야 바쁜데 이렇게 사람이 없어 지금 이런데 와가지고 배를 베주는 도대체 누구냐고 누구냐고 하도 묻길래 내가 오늘부터 이 교회에 온 전도사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이 이런 배를 다 베주고 시골에서 배베기는 누구나 다 했잖아요. 정성을 대했더니 그 다음날부터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번에 온 전도사님은 우리 배베게 해줬다. 그리고 그 엄마가 또 말을 엄청 알고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 동네 다니면서 막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배베게 한 두 분 해주고 타다가 한 두 분 해주고 났더니 동네 사람들이 야 이번에 온 전도사님은 말이야 우리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뭐 대단한 사람이고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17명 모이는 교회가 3개월 만에 100명이 넘어서 교회를 3개월 만에 증축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이영래가 나중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그 배배기 하는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바로 반했다고 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찌나 나를 따라다니는지 따라다니지 말아야 했는데도 여러분 오늘 내가 저 시골 교회 가가지고 조그만한 교회 가가지고 14명 모이는 교회 신학교 1학년짜리를 불러가지고 대도 안 한 그런 교회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열정을 태우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래 대도시의 좋은 교회 오라 그러면 내가 가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오늘 세계로 교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시시하게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이는 내 인생이지만은 오늘 내 이 인생에서 경쟁력이 있고 오늘 이 날에서 성분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세 가지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40절 보겠습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적어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브리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인터넷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어제 만드는 건데 이게 물매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게 물매가 물론 잘 알죠. 이 물매는 다윗이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저리로 가버렸네. 아 이래 가면 안 되는데 왜 저리로 가야 되는데 이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내가 다윗처럼 연습을 했으면 틀림없이 우리 배영식 집사님 이마에 맞출 수 있었는데 그런데 물매는 다윗이 자신 있는 거였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윗이 가져간 것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가져간 것이 오늘 40절에 보니까 다윗이 뭘 가졌다고요? 막대기를 가졌죠. 막대기. 저는 항상 이게 궁금해서요. 아니 지금 다윗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하는데 골리앗은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칼을 가져왔는데 다윗은 막대기를 가져다 갔다 그래요. 여러분 왜 막대기를 가져왔을까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물매는 이해가 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이 막대기는 왜 가져왔을까요?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게 아 익숙하기 때문에 이 막대기를 가지고 골리앗 잡으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 막대기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사용을 안 했는데 이 막대기는 왜 가져왔을까? 큰딸 때리려 이 때리려고 안 때렸다니까. 물매가 막대기는 왜 가져왔을까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죠. 야 내만 알고 있네. 막대기는 이는 다윗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니까.
자, 그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막대를 가지고 딱 골리앗 앞에 섰더니 골리앗이 뭐라 그랬어요? 골리앗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그러니까 골리앗은 막대기를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놈 자식 내가 갠 줄 아나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 나라에서는 이런 막대기는 개 잡는 데나 개 키우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리앗에게 이 막대기를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야 이놈아 너는 나한테는 개에 불과한 거야. 이런 심리적인 압박을 주므로 말며 다윗 골리앗이 이 이야기를 두고 흥분해가지고 빈틈을 보이는 심리전입니다. 이게 벌써 공과 사자를 이렇게 강력한 적을 많이 대처해봤던 이 다윗은 어떤 눈빛을 주고 어떤 짝대기를 들고 있어야 곰이나 사자도 기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의 초라한 삶에서 골리앗 앞에서도 사용하는 무기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있었죠. 45절에 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기 원하거니와. 여기서 다윗이 47절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47절에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지 않고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기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과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한 것은 칼과 창과 단창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칼과 창과 단창을 비교했느냐?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칼을 만드는 철공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은 사오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도 칼을 가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왕과 왕자밖에 없었고 나머지 백성들은 뭐 쇠시랑이나 소수 아무거나 이런 들고 이렇게 전쟁을 하러 그 당시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다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칼과 창은 청동기 시대가 지나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런 칼과 창은 굉장한 무기 신무기였는데 다윗은 너는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그런 신무기는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이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다윗이 외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걸은 거죠. 47절 한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여호와한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여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배경에 태어난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큰 역사를 이룰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늘 내 인생이 시시하게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승부를 걸고 경쟁력을 키우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미래도 겁날 것이 없는 거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에서 얼마든지 다윗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믿음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교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